오늘 진상 봤는데 편의점 아 갑자기 열이 받나. 걔들이 왜 그러냐. 오늘 진상 봤는데 편의점에서 튀김 우동을 골랐더니 어떤 고딩이 아 나랑 똑같은 거 골랐는데 기분 막 이래요. 너무 기분이 상해요. 가만 있었어? 난 가만 안 있어 진짜. 어디 감히 야. 어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쌍욕을 해. 버르장머리 없게. 아우 화가 나네. 튀김우동 같이 그거 거기서 먹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그냥 걔 이렇게 가방에다 부어주세요. 집에 가서 많이 먹으라고. 집에 따뜻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이 추운 가을날. 그럴 때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은 사실 대놓고 이제 거기서 잡아서 뭐라 하면 두 마디 이상 섞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말문이 막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잘한 게 없거든. 아 애들 참 그렇다 그치? 나는 좋은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도대체 무슨 애들이 매체에서 뭘 보길래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야? 단순히 게임만 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? 근데 엄마들이 약간 그렇잖아. 자기 자식한테, 요새 그런 엄마들 많아요. 자기 자식한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 기죽이는 거라고. 그거 기죽이는 거라고 뭐라고 못하게 하는데 그게 왜 기죽이는 거냐? 그거를 기죽이고 말고로 생각하는 거면은 거기다가 지적을 안 하면 걔는 망나니가 되는데 진짜 천지공감 못하는 망나니. 어릴 때야 귀엽지 어른 돼가지고 그러면 진짜 추태예요. 아 진짜 웃긴다. 애들 너무 웃긴다.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진짜. 4살 버릇 7살에 잡아야 돼. 4살 버릇은 3살에 잡아야 돼. 배울 수 있을 때 가르쳐야지 애 완전 망쳐놓고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잘못 키웠네 이런 소리 할 이유 그거 되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. 처음에 키울 때 제대로 키워야지.